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. 웬만하면 그 질문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한번 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?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.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. 지금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한 지가 지금 2007년도 11월 8일인데 1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광주공항과의 그 통합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많은 그런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국토부 입장은 무엇인가요? 예, 원래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무안공항에 이 광주공항에 군공항, 민간공항을 다 이제 옮기기로, 특히 민간공항을 옮기기로 돼 있는데, 5년짜리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게 통합 시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한다,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고요. 최근에는 특히 광주에서 이 국내선을 무안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해서 이게 조금 협의가 좀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과정에서 무안공항은 적자가 뭐 연간 한 200억 가까이 넘고요. 광주공항도 한 50억 가까이 적자가 넘고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25년에는 호남 고속철도 이제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되고요. 무안하고 광주와의 이 고속도로 접근성도 이제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건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합쳐야 되는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지자체 간 가급적이면은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저희도 마음 편하고 다들 마음이 편한데 이게 워낙 서로 양보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막바지 노력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특별한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요. 네. 공항시설법 2장 3조 4항에 보면은 그 국토부가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그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한없이 좋은 법이지만 국책사업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일부 독소조항이다. 그런 것도 지적하고 싶은데 뭐법 개정에 어떤 그런 개정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지 않은가요? 개정은 국회의 전권이고요. 물론 저희들이 의견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항이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의견을 듣는다라는 게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 거지?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최대한 수용이 돼야 들었다고 할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걸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분쟁이 해결이 안 되겠죠. 아, 그 점에서 저희들이 참 고민의 깊이가 있습니다. 뭐 합의도 아니고 뭐 협의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듣도록만 돼 협의를 있습니다.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니까 국토부가 좀 차제에 이걸 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. 예, 저희도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 합의가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더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사님 한번 변하고 두번 바뀌려고 하는데 그건 전 누가 그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겠어요. 유능한 우리 저 원희룡 장관께서 결단을 한번 내려주세요. 부탁합니다. 어느 한쪽을 비틀어 보겠습니다. 자,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부별 심사와 종합 정책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.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.